순환 수세의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다.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일단 순환 수수는요, 무조건 분수로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99분의 109-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108, 99. 인수분해 되겠네. 아, 약분 되겠네. 그럼 11분의 12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를 11분의 12 곱하기 A를 해. 네. 그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A가 11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렇게 11이 없어지잖아. 11이요. 그럼 얘는 네. 11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 A인 거잖아. 그럼 A가 11을 갖고 있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을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3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1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세 자릿수네. 아, 세 자릿수야. 이렇게 되는 건 이해했어요? 완전 정식 네. 되는 거? 그러면 A가 세 자릿수니까 11과 3을 꼭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면 되겠어요. 그럼 얘 자체가 33인데. 곱하는 수는 뭐를 곱해야 돼? 완전 그 뭐뭐의 제곱식을 곱해야 돼. 다시. A는 33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했어요? 네. 여기다 곱할 수 있는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데, 얘는 이 자체로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그러니까 적수해야 되는 건가? 얘는 1, 4, 9, 16 이런 수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1은 33이고, 4를 곱하면 4, 32, 132이고, 9는 9, 3, 27, 9, 3, 27 이렇게 나오고, 16은, 야, 얘는 좀 크다. 천 48, 48이니까 5, 2, 8 이렇게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가 다 되네요, 이쪽부터. 근데 가장 작은 세 자릿수니까 얘가 가장 작은 세 자릿수니까. 그래서 얘는 A는 1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다. 130. 이해 돼? 네.